말씀하신 그 주요 내용은 주위에서 10년 전에 벌써 그 해표 유기물 같은 잔해들이 오염이 되었었는데 해류를 따라서 벌써 돌아왔을 텐데 실제적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네.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앞으로 30년하고 그 당시 있었던 그 2년 4개월 정도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앞으로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이 시점에서 방류하게 됐을 때를 걱정하느냐면요, 이거는 지난 12년 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첫 번째는 무지하게 많은 물질들이 더 쌓여있다. 쌓인 것이 앞으로 2년이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60년 동안 지금 원자로 내부에 있는 물까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것도 추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는 여기 제가 계산했습니다만 약 20배 정도가 되는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동안에 뭐 20분이 있으면 괜찮았어. 어떤 사람이 100분이 있으면 괜찮았어. 라고 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제대로 검역을 했는지, 제대로 검사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것이, 물론, 지금 우리가 아무 영향이 없다. 저는 아직 속단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10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20년, 30년 문제고, 그리고 특히 어린이한테, 특히 그 갑상생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그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교란 변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후쿠시마냐? 아니면 생존적인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른 데서 온 것이냐? 이게 조금 또 불분명합니다만은, 이런 임상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아, 그때 괜찮았잖아. 그건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표본, 채취했다고 하는 우리 바닷물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표본을 대표한다고 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작은 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심해수는 뽑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저기 심해 있는 친정토가, 물론 동해는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거기 어디선가 다시 또 이걸 흡수한, 그리고 생체에 축적된 이 어류가 잡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게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뭐 발견될 것도 없고 우리가 처음부터 법원을 대표할 만큼 많은 물을 검사할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최소한 수영장 뭐 1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5개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만 톤 수준이 되겠죠. 전국 그리고 최소한 이 동해, 남해안 그리고 심해 500m까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런 좀 낙관적인 결론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나가게 될 거는 2년, 12년 전에 있었던 또는 10년 전에 있었던 그때 물량하고는 많이 다르다. 아마 앞으로 나올 거는 최소한 10배 또는 20배가 될 수도 있다. 20배라고 말씀드리는 건, 10배라고 말씀드리는 건 도쿄전력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여태까지 쌓일 수 있는 물량,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배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폐로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만큼이 나오게 돼요. 그 부분을 한다면 총량이 그때보다 단위가 0이 하나 더 붙을 것이다. 최소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결론을 유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물론 제가 기울 수도 있습니다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발현되는 걸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데, 마치 그 장제 환자처럼.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좀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느 사회 구석에 그처럼 좀 비관적인 사람인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경주 교수님 그 보니까요, 18개 후에는 동해와 우리나라 전역이 오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역이 오염되면 우리나라는 소금도 천일염을 먹어요. 바닷물을 정리해서 먹는데, 그러면 소금은 관계가 없는지, 그
해저류, 갑각류, 생선에 이게 심각한데 우리가 소금은 김치 담을 때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것도 같은 영향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소금도 같은 영향을 받는지 그 궁금해서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저도 천일염 하나 사놨어요. 예, 지금 예, 좀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소금을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한 두 달쯤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1년 8개월은 제가 시뮬레이션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하고 독일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최소한 네 나라가 있는 그 중에 제 눈에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세 나라인데요. 그 중에서 좀 보수적인 것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1년 반이면 우리 동의까지 근데 우리나라 계산 결과는 3중 수만 있다고 할 때는 5년 걸릴 수도 있지만 또 거기 단추가 안 했습니다. 2년 만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년에서 1년 반 사이 그 한 18개월, 24개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3중 수소거든요. 그 가라앉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라앉을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해류는 그렇게 되지만 오는 동안에 아마 그 가라앉은 부분은 오히려 어류가 훨씬 더 덮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배류 조결부 시작해 갑각류 그다음에 해조류 그리고 오기 때문에 아마 소금까지는 물론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소금에 따른 것도 물론 시간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지만은 느낌이 아직 없고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소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제 우리는 기대대가 없습니다. 어류만 안 들으면 뭐 방문가일 수도 뭐 줄이거나 독하면 끓을 수도 있는데요. 소금은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좀 거기서 좀 낙관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 전에 그 저기 먹이사슬에서 밑에 저류 포함해가지고 그 좀 다 들어갔을 것 같다. 그리고 항상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제가 걱정은 되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다면 정말 우리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끝이죠. 더 이상 뭐 어디 버틸 데가 없습니다. 요즘 천일염 불티나게 네, 팔리죠. 천일염 그렇죠. 예. 그리고 매석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풍 이야기도 제가 드렸었던 때 아까 중국 쪽으로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6개월 만에 오는데 분명히 태풍이 일어난 20차례 그리고 두세 차례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하죠. 근데 그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럼 전부 이제 밑에 사실 아까 고체니까 가라앉긴 한데 가루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다시 용오름이라고 하더라. 이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비를 뿜고 와서 덮는데 그것도 물론 저기 방사성 비니까 조금 지나친 과정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죠. 우리 그 저기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요. 그때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 많으셔서 학교를 쉴 건지 말 건지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더 가까이서 일어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저기 후쿠시마 사고는 여기 동쪽 해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렇죠? 바람으로 나라고 말 근데 지금 바로 동진항 그 다음에 남진항 대만해협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해협 쪽 쓰시마라고 하죠. 대마도 그리고 제주해안 이런 부분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는 경우죠. 그렇지만은 한반도 전역이 전부 못 먹을 정도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수산물이 직격탄이지 그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 풀 그리고 뜯는 소, 우유 그리고 능이버섯, 송이버섯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먼저 지하수 흡수 쫙 돼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소금하고 그 저기 방사선 비, 장마 비에 대해서는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회운동가 겸 유튜버 부산의 소리라고 하고 해. 제 고향 부산 앞바다를 지키고자 1년 가까이 저 혼자 독거다이로 자갈치부터 기장 대변항 포항까지 죽도시장까지 저도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서빈열 교수님 동시에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 욕도 많이 얻어먹고 제 몸상 폭행도 당해본 적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이게 후쿠시마 방사성지 보관하고 있는 130만 톤 가까이를 붓는 순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분명히 오염될 텐데, 농도의 차이일 텐데,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게 바닷물에 희석돼서 자연 증발해서 태양빛에 방사능 비가 내린다 그러면 정말 악몽이잖아요. 한반도에 방사능 비가 내리면 모든 먹거리가 오염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고요. 다른 한 가지 더는, 이게 핵 연료봉이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붓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30년 뭐 지난 뭐 얘기하지만 마무리될 거다, 이게 핵 연료봉이 식을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 계속 바다가 오염된다는 건데, 이 제가 생각 조사평가가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처럼 이 원자로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아까 그냥 슬쩍 넘어가기는 플루토늄이 아직 있는 한은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는 이번에 시작하면 137만 톤이 끝이 아니고 더 많은 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 저기 체르노빌만 보더라도 거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벌써 30년, 4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30년에는 더 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30년, 지금 나온다는 30년, 그리고 또 30년, 그래서 한 6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아니고 손녀, 손자 세대까지, 그리고 유전병마저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진흥까지 되는 거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서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수산물만 먹는 것만 걱정했는데, 우리는 이제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관광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 이런 거, 이제 물을 직접 피부에 닿는 거 이런 거는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해녀분들께 제주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평형수가 공해상에서 버리라고 하니까 버리면은 그 해류하고 상관없이 진짜 몇 천만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 걸러서 온다는, 걸려서 이렇게 돌아서 온다는 이제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시 또 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알파, 베타선까지는 괜찮은데 감마선, 중성자선은 그 해녀복종도 그냥 뚫습니다. 우리 살갗도 그냥 뚫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거보다는 그 해군이 마실 정수기를 걱정을 하길래, 물론 해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해녀분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럼 저기 수영하시는 분 진짜 그렇죠. 그래서 후쿠시마에서도 지금 3km 바깥에 생선에서 1400배 넘는 게 나왔을 때 도쿄전력이 그 설명자료를 국제원자기구에 냈는데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떤 저기 정신없는 사람이 거기 후쿠시마 원전 3km인데 거기서 해석을 하겠느냐 하는 건데, 근데 그걸 국제원자기구 받아들여서 저기 소명자를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질러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수영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광안리 해석장까지냐, 그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어느 동안에 아마 가라앉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 해녀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10m 위까지 내려가시지 않아요. 전복도 타고. 그런데 해석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라앉는 게 있으니까. 근데 상증수가 왔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최소한 바닷물을 실수로 들이키지 않는 하나.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혹시 저기 좀 서툴다고 해서. 그것도 좀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만 해석하시기로 하는 건 별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거 운전 오염수 문제는 당이 따로 없으니까 이건 다 분대를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당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쳤으면 어떻습니까? 네. 네.